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계량기 관시유 이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페이스메이커 곽상준입니다.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아니고 페이커 증시의 페이커가 되고 싶다. 페이커 애국자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분. 부럽다. 페이커는 중국에서 백지 수표 줬는데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와, 근데 이제 2박 3일 저희 같이 주말 내내 상사잖아요. 상사님이시잖아요. 같이 보내고 다시 또 여기 오니까 네. 와, 참 약간 짜증나. 아니요. 아, 그런 거네. 뭐 보니까 앞뒤 네, 방송하기 전에 약간 지치는 느낌. 생성형으로 보니까 그 얘기네. 아, 이거 챗 GPT 그거 이제 들어오셨어요?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아직도 안 되나요? 아, 이번 주에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 아, 네. 아, 네네. 기대하고요. 아, 이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중국과 홍콩을 이제 독일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10년 만에 사실 저는 홍콩을 간 거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최근 10년 동안의 홍콩의 가장 큰 이벤트는 코로나. 그리고 그 전에 2014년에 우산혁명이 있었는데 제가 갔던 게 201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그때 홍콩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번에 가서 느낀 거지만 조금 더 노후됐지만 생기는 여전히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중국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20년 전에 장가계를 가고 북경을 간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행지로 그렇죠. 놀러 간 거니까 셀렉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현장에 직접 뛰어든 거하고 좀 너무 다르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처음인데 홍콩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심천 일선 도시죠.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느낌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 여기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사실 색깔은 홍콩과 좀 많이 달랐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부적인 모습이나 소회는 추후에 이제 정리된 영상 이제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뭐 홍콩이나 중국도 뭐 지금 당장 좋다 나쁘다 이걸 보는 것보다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계속 악화되는 중인지 결국 변화를 파악하는 게 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보다 실제 일단은 무엇을 선호하고 이제 무엇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저 이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앞으로도 중국과 홍콩은 자주 가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 저희 탐방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는 상해 같은 일선 도시도 가보고 싶지만 독일님이랑 얘기했었죠. 2, 3선 도시도 가능하면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의 음과 양을 좀 더 골고루 살피면은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 1선 도시하고 모르긴 몰라도 3선 도시하고 차이가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는 대략 통밥으로 찍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1선 도시 심천을 가서 느낀 거지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데 혹시 그러면 3선 도시는 또 얼마나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번에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2박 3일이니까 그래도 근데 사실상 첫 방문이어가지고 시행착오도 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 메이저 운영사인 CSOP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실물 경기는 조금씩 좀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홍콩과 중국을 통해서 보고 왔는데 주식시장만큼은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부양 기대감으로 예, 증시에 좀 반응했었거든요. 네. 예, 부동산 섹터 오늘 다 급락을 했고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트리거도 있긴 했습니다. 뭐 또 말씀드리고요. 거기다 이제 중국의 그 공급 측, 특히 이제 엄청난 공급 과잉에 허덕이는 섹터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친환경이고요. 하나는 태양광이고 또 다른 게 배터리인데 오늘 둘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중국 내 폐렴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주들도 좀 힘을 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상해 정원 지수 0.3% 추가 하락해서 3031포인트. 심천 성분지수 0.5% 하락이고 창업판도 0.6% 하락이고요. 과창호시 지수만 오늘 반도체가 소폭 반등하면서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항생테크 0.3% 반등해서 4000포인트 초반. 예, 그리고 오히려 H지수는 하락을 해서 0.3포인트 하락을 해서 6000포인트 초반. 뭐, 예, 별로 좀 재미없습니다. 주말에 저희 없는 사이에 ELS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저기서 ELS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이제 ELS 만기는 내년 1분기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레벨에서 더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사실 좀 어려운 손실이 확정될 수 있는 규모가 이제 많이 도래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무조건 올라야 돼. 올라오면 손실은 줄어드는 거니까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된 건 0.8조 위안 정도 수준인데요. 거래가 좀 줄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 하면은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해나 선전 같은 메이저 지수가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창업판이나 과창판도 있고 그리고 홍콩의 뭐
아시다시피 H지수, 뭐 항생테크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그 시진핑 주석이 3년임과 함께 만들어진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예, 베이징 거래소인데요. 최근에 베이징 거래소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예, 이쪽 지수가 폭등하고 있어요. 네. 예,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한 달 만에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가 갔습니다. 지수가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도 안 되죠. 한 달 정도 만에 지수가 50% 올랐어요. 이건 아니다. 이러면 또 훅폭풍 온다. 잘못하면. 훅폭풍. 더 올라간다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1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당국이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모니터하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짝 조정받다가 다시 1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운용사 중국의 메이저 운용사들에서 이 베이징 거래소 베이징 50 지수를 알고 있는데 네. 이 지수를 그 연동되는 ETF를 론칭하겠다라는 게 지난주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론칭하면서 좀 더 움직이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본토 거래소는 거래가 다 말라가면서 이제 하락하고 베이징 거래소만 이제 폭등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는 규모가 이제 작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양 안 좋아요. 이런 거는. 네. 예, 환율은 7.16.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7.3 넘으면은 약세죠. 위안화 약세를 뜨면은 바로 인민은행에서 개입이 들어오면서 다시 강세로 돌려놨었는데, 그리고 7.3에서 7.15까지 급격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7.16. 일단 7.15가 단기적으로는 고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중국의 10년물 금리도 2.74%가 전 고점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위안화 강세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증시도 그렇고 환시장도 그렇고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좀 계속되긴 합니다. 민영 그룹인데요. 중즈 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지난주에 대규모 적자를 발표하고 부채 규모가 자산의 두 배를 넘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고 지난 주말에는 경영진들도 공안에 다 잡혀갔는데요. 중주그룹의 자회사인 중롱신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주로 중국의 디벨로퍼들한테 투자를 했었는데 벽계원 사태 터지면서 아예 자금 경색돼가지고 신탁도 평가손이 급증했고 네. 결국은 환매 자체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투자했던 신탁이 환매가 막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반등했던 부동산 디벨로퍼들 급락으로 오늘 반영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그림자 금융이 터지는 건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기사도 나오고 지난주에 나오긴 했는데 지난주 이제 중국이 이제 디벨로퍼들한테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살생부죠. 살려주고 여기 넣어주면 살려주겠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했고 요 리스트는 빠르면 수일 내에 발표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언론은 한술 더 떠가지고 조만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디벨로퍼들한테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홍콩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런 뉴스까지 나왔지만 일단 보면 현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제 일부 일선 도시 심천도 보면은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평당 4천만 원 평균적으로 네.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00만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일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경기는 사실 끝없이 침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 3선 도시 좀 3선 도시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이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은 분명히 금융 시장이 단발적으로는 반등을 하는데 시세 펀더멘탈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건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반대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부양책을 다 발표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예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더 시장이 이거를 바닥으로 여기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전에서 느끼기에 우리가 들은 바의 말대로라면 뭐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겠죠. 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데 물론 1,200만 도시니까 서울 사이즈만한 도시고 저희가 보니까 서울보다는 저기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밀도가? 밀도는 떨어지죠.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네. 좀 더 넓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지역마다 사실은 GDP나 이런 규모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선전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소득이 높을까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소득이? 그렇죠. 소득은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소득이 높지 않은 그거 한번 저희 공부 좀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그 집값이 그 정도면은 뭐 많이 떨어졌다는데 일선 하나도 안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선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하나도 안 떨어졌다. 일선이라고 하면 결국 상하이 선전 베이징 광주기 때문에 광주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 신호가 나올 것이다라고 역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이제 금리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이제 머지않아 이제 내렸던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돈도 좀 돌고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인민은행이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래서 금리를 더는 안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약간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더 나와가지고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을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인상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인상폭은 굉장히 찔끔찔끔 하긴 했는데 이거 역시 소비자들한테 더 이상 가격 인하는 없다. 라는 이 신호를 보여주면은 이제 대기 수요가 그때부터는 따라붙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오히려 이제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나올 만큼 나오고 나서 조금 소환 상태를 보이면은 그때부터가 시장은 좀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배터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어제 아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해가지고 비아디가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중국의 탄산 리튬이 가격이 1년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났다. 아, 리튬, 니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뭐, 하락이에요. 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계속 날개없이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탄산 리튬 선물은 톤당 11만 7천 위안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저우 선물 거래소에서는 내일부터 1일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도 이제 발효를 했는데요. 임시 이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처음에는 기술 혁신 덕분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올해는 공급 과잉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한 곳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규모가 이미 글로벌 수요를 넘어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일 났네. 네. 네. 근데 기존의 자동차 상장사들은 좀 이제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화웨이가 흑멍 OS 등 이제 연관된 이런 OS라고 하죠? 예, 네. 요 통해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신에너지차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옛날 소콘그룹이라고 하는 사이리스가 아이토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장안 자동차는 아바타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이 아이토 같은 경우는 월별 판매량이 급증했었거든요, 최근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리스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장안 자동차가 상한가를 쳐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요. 네. 화웨이가 신에너지차 사업을 아예 분사해버리고 장안 자동차 등 국유 자동차 기업들과 지분을 이제 해가지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네. 네네 투자를 하는 것을 협상 중에 있다라는 아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하. 전기차를 직접 화웨이는 이제 전기차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지는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계속 도와주는 관점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중국 기업들한테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국유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답이 없었거든요. 내연기관들 위주로 만들었고 주로 부각됐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탔던 니오나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신생 스타트업 전기차만 하는 이런 기업들만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면은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 만드는데 속속 동참을 하고 있고 이거를 화웨이가 도와주고 있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시장이 먼저 구조조정이 저기 좀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날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시장이 먼저 더 좀 과열이 돼서 좀 배터리는 완전히 과열된 거고요. 완벽하게 과열된 거고 배터리는 이미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서 바닥을 언제 치느냐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우리가 현장에 직접 보고 왔는데 선전 같은 경우는 절반의 차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기차로 전부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면 선전시에서는 내연기관 차가 2030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많이 안 보일 가능성. 그냥 타던 거 타는 거 빼고는 신차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러면 뭐냐면 중국 스스로 돌파해야죠. 미국 못 따라오니까 중국에서의 전기차 수요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 그 배터리 생산량을 초과해 주는 게 가시권이 돼야 배터리들이 다시 반등을 할 텐데 많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배터리 기업들이 네, 더 여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구조조정하면서 재편되는 거죠. 아마 근데 나중에 되면 전기차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 확실히 나라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개, 세 개 거기는 독점이라고 되게 신기해하던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이즈면 뭐 많이 있을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데도 잘만 팔으면 생존을 할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도기님께서 정말 열심히 타보고 촬영하고 이제 좀 기록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거 정리해가지고 좋은 네.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에 이제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된 그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우려. 중국 보건당국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확산 중이라서 노약자들의 주의를 권고한다라는 공지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저희가 홍콩과 심천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물론 마스크 쓴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 사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돌아다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만큼 심각하게 확산이 될지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 봤던 거는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데는 따뜻한 나라예요. 근데 안 추워. 네, 안 추워서. 그때 저희 이제 주말에 있을 때 베이징은 영하 10도까지 갔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큰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30도였어 플러스 더워가지고 반팔 안 갖고 거의 안 갖고 왔는데. 네. 가지고 옷 입고 가셨죠? 네. 가지고. 또 참 네. 이제 에피소드 할 말이 많은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국 증시 변동성 원인은 역시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오전에 그 중국 대만의 야당 이제 야당 후보 허우유이 그리고 커원저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단일화가 실패를 했고요. 각자 후보로 지금 이제 등록을 했고 4위였던 팍스콘의 거타이밍 후보는 아예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이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러면서 홍콩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또 한번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네. 라이칭도 후보가 28.3% 이 민진당 허유의 후보가 28.2%입니다. 거의 같아 붙었어요. 네네. 그리고 커원저 후보가 24.3%로 초박빙. 저거는 누구도 포기 못하는 상황이네. 네. 이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단일화도 잘 안 됐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한 달, 두 달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예, 깜깜하네 진짜. 네. 계속 보면서 네.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증시는 사실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급망 분리가 이제 지금 많이 진행이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경기도 안 좋고 예, 부동산 리스크 다시 한번 또 이제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폐렴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전에 사실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재수가 없으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홍콩과 중국을 짧게나마 갔다 오고 좀 더 봤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홍콩 금융시장 비관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 저는 좀 더 그런 생각이 강해졌던 계기가 된 여행이었는데요. 저는 물론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좋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투자자들의 우울증은 사실 그런 중국의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지하실을 파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다. 제대로 제 가치를 좀 반영할 거다라고 믿고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수요일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우리 찐 중국 팬들이시니까 중국에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중국 예, 요 영상 짧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족한데 감사드리고 이제는 저희가 전기차를 봤으니까 부동산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을 봐야 돼. 이거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부동산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중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한테 중국의 부동산 상황들을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댓글 주세요. 지금 네. 실제 보면.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삼선도시의 유령 아파트 괜히 보러 갔다가 거기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좀 중국에 대해서 아직 무지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공포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이쨍. 짜이쨍.